홀로 목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저는 답사로 뭐라고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. 그냥 오늘 시간까지 여의도 교회 교육자로 있다가 은퇴해서 하나님 어디든지 조사원이 십자가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. 안전하소나 십자가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. 아프리카도 좋고 척척 산골도 조사원이 십자가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. 하다 보니까 홍천까지 왔습니다. 동서남북도 모르고 왔는데 개척인 그날부터 이 시간까지 딱 하나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. 홍준태 조용기 목사님 제자 저 하나입니다.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수몽기 원로 목사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여기 와서 하나님 그저 교회를 지었습니다. 하나님 이 교회로 인하여 후유증 없도록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.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만 해 주시옵소서. 안전하소. 그 기도하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.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아름다운 성전 봉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이학진 목사에게 위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힘이 되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. 할렐루야.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해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.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